요즘 애들은 페라리니 뭐니 이상한 걸 탄단 말이지. 난 죽을 때까지 GTR이다. 그렇다면 나는 K5다. 나는 산타페, 차는 머스탱이지. 어이. 이놈들 오늘은 정말로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머슬카를 리뷰해볼게요. 그것 바로 D클래스 임펠러 LX. 어, 저거 시민차 아닌가? 조용히 임마! 이 차량의 실제 모델은 3세대 쉐보레 카프리스고요. 본장이 4개 달린 머슬카죠.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전장이 상당히 길어요. 참고로 실제 3세대 카프리스 같은 경우는 전장이 무려 5,387mm였습니다. 전면 불러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클래식한 세단 느낌. 솔직히 말해서 시민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나긴 합니다. 시민차! 조용히 임!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감성이에요. 클래식한 헤드라이트. 오? 거대한 본넷. 이거 이따가 뚜껑 따보면 이 안에 엔진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은 테일램프가 살짝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좀 더 납작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번에는 내부를 보겠습니다. 이거 시트가 옛날 시트가 아닌데 이거? 그리고 핸들 계기판은 대략 이렇고요. 여기는 뒷좌석 시트가 살짝 뒤로 누워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동수단 모두 여기 딸깍 삑! 그렇지. 문자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다음에 트렁크 넓지만 납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강력한 엔진.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윌리 스타트 고! 마이갓! 오 마이갓 위험한데? 자 윌리 다시 준비하시고 출발! 살짝 이 정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동 방식은 당연히 후륜. 바로 직진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 얘가 생긴 게 시민차 같아가지고 잘 못 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달려줘요. 하긴 얘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니까요. 최고 속도는 104마일 정도. 참고로 이 녀석의 이동수단 제어는 대략 이렇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핸들링 왼쪽! 오른쪽! 여기서 왼쪽 보시면은 머슬카인데도 불구하고 뒤가 털리지도 않아요. 뭐 핸들 돌릴 때마다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막 난리치고 그런 애들과는 그냥 딱 깔끔하게 컷. 여러분들 이 차량은 머슬카의 고질병인 휠스핀이 없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그냥 바로 출발. 미끄러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와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범퍼 종류가 무려 12가지가 있네요. 2차 클래식 범퍼와 스플리터. 그리고 뒷범퍼도 종류가 진짜 많고 아주 최고네 이거. 스페어 타이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는 머플러를 볼게요. 뒤쪽에 있는 거를 좀 더 화려하게 아니면 옆에다 달고 티타늄 트윈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앞쪽에 달린 그릴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메쉬 그릴, 그 다음에 후드. 저는 이제부터 얘가 머슬카라는 걸 티를 내야 돼요. 좀 더 강력한 것들. 트리플 인테크 버 캐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뭔가 로우라이더 같은 상징이 많이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씹덕이었네. 퍼플 애니메 지오메트리. 다음에는 미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러 종류가 14가지예요 크롬 빈티지 미러, 그 다음에 후면 안테나 여기 뒤에 크롬 안테나.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블랙, 2차 색상은 브라이트 퍼플, 그 다음에 트림 색상 크림, 그 다음에 지붕 여기 위쪽도 개조 가능, 2차 가죽 루프, 그리고 지붕 악세사리 여기 위에다가 뭘 또 얹을 수가 있어요. 건드리진 않을게요. 다음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2차 대형 립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다음에 트림, 이건 또 뭐야? 크롬 트림 스트립.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로우라이더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레드 슬레드. 휠 색상은 라임 그린.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산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보라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메모젠.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윌리 다시 한번 준비. 윌리 스타트. 오 힘 좋아. 오 이렇게 부스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행 테스트 왼쪽. 오 뭐야 머슬카가 왜 이렇게 날렵해. 심지어 옛날 차인데. 드리프트 살짝 턴 들어주고. 아니 생긴 거는 진짜 오 뭔가 할아버지 같은데 주행 성능은 굉장히 좋거든요. 왼쪽 오른쪽 굿. 이쪽 최고 속도도 다시 볼게요. 스타트. 오 멋있다. 휠스핀 거의 없고요. 순식간에 70마일 돌파. 그리고 최고 속도가 114마일 정도. 머슬카 치고는 조금 낮은 편이네요. 그립이 좋은 대신 최속은 조금 낮다 그런 느낌이구만. 출발 나가보자. 출발 출발.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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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여러분들 저 오프로드 타이어 낀 거 아니에요. 1인칭 이렇게 경사가 심한 것을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겉보기는 시민차 같은데 개조 항목도 많고 성능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